경사 벙커는 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있죠. 이게 에그거든요. 네. 들어가 있어서 닫아놓고 치면은 탈출은 잘 되는데 지금 턱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또 열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치고 끝까지 빠져나오면 안 돼. 진짜 이 아래쪽에다가 힘이 강해야 돼. 채를 꼭 닫아놓는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열어도 할 수 있거든. 셋업을 잘 잡아놓고 체중을 왼쪽에 살짝 두고 가도 돼요. 헤드 열어야 돼요. 페이스 열어야 돼. 그렇지. 그리고 공 뒤를 진짜 아래쪽에 힘을 딱 쓰고 끊어줘야 돼요. 백스윙 크게. 그렇지, 잘했어요. 알겠죠? 앞에 턱은 있지. 근데 또 에그지. 이게 지금 제일 벙커에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프로도 되게 까다로워해. 한 번 더. 네. 뭔가 성취감이 느껴지는데? 헤드 열고. 네, 지금 어쩔 수 없어. 턱 때문에 열어줘야 돼. 잘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 여기에 오케이. 벙커 지옥 빠지면. 지금 헤드가 어디 보고 있어? 절로? 제 눈을 요 라인에 맞춰보면은. 눈은 어디 보고 있어요? 핀. 그래서 핀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제일 잘못된 거라니까. 제 눈이 자꾸 타겟을 보면 안 돼. 근데 이제 잘못 이해하면 왼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왼쪽을 보라는 것도 아니야. 타겟을 집어넣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 정확하게 헤드를 먼저 놔야 돼. 그래서 스탠스 먼저 넓히면 안 돼. 헤드를 놓고 그 다음에 헤드 페이스에 맞춰서 발을 맞추고 그 다음에 딱 보고 딱 보니까 내 느낌은 지금은 좀 왼쪽이다. 지금은 그럴 거지만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익숙해질 거다. 헤드가 이제 일로 가는데 거기에 내 눈은 여기로 바라봐야 돼. 어때요? 다르죠? 네. 네. 어때요? 방향 똑바로 가죠? 네. 잘 쳤어도 절로 간 거예요. 그럼 저기서 3퍼터잖아. 근데 여기는 1퍼스로도 끝낼 수 있다고. 조금 세워지죠? 네네. 좀 가까이 와서 한번 쳐보세요. 좀 편하죠? 오. 봐봐요. 이게 옆으로 칠 때 실수가 뭐냐면 근데 굳이 여기서 퍼터를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각이 많잖아요. 네. 그럼 잘못하면 터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상체가 편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세우면 가까워지거든요. 네. 여기서만 이렇게 톡 쳐도 편해진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저거 화면상 보면 네. 세운 느낌도 안 들어. 때려보세요, 여기. 툭툭 쳐보세요. 그렇지, 툭툭. 그렇지, 손으로 하지 말고 양쪽 어깨나 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손목도 살짝 세워지죠. 네. 좀 소프트하죠? 네. 본인도 모르게 자꾸 손으로 막 컨트롤 하는 거야. 아, 손목을 안 써야 되네. 뒤에서 봐봐. 출발을 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지금 나무? 핀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를 봐야 된단 말이야. 너무 우측으로 봤네. 그렇지. 여기로, 그렇지. 출발이 세팅이 돼야지. 그리고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우리 봐야 되는 시선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네. 여기 발끝이랑 맞춰봐봐요. 그렇죠. 좀 돌리죠. 네. 네, 왼쪽을 보자는 건 아닌데. 자, 지금 딱 본 대로 잘 갔거든요. 그리고 4번을 꼭 4번 하면 거리 가야 된다 생각하면 안 돼. 그것만 버려도 잘 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왜 4번 하면 거리 치면 안 돼요?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가서 그런 거. 롱 아이언은 보통 실수 나오는 거 꼭 그 거리 보내려고 막 더 치거든. 이런 건 피칭으로 한번 해볼게요. 피칭을 계산할 때는 네. 총 길이의 한 3분의 1 지점이죠. 네네. 한 3대 7 정도로 계산해주면. 아, 그럼 3분의 1 지점에 떨어뜨린다. 그렇죠. 이 떨어지는 지점. 얘도 약간 세워서 이렇게. 그렇죠. 치는. 살짝만. 오케이. 턱 치면 많이 굴러갈 거예요. 알겠죠? 실수해도 왜 러닝 어프로치가 좋냐면 이런 상황은 네.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실수해도 그린 저 홀컵 주변에 가는 56도로 치면은 이제 스윙만 커지고 잔디도 지금 젖어 있고 얘 무게감을 어느 정도 이 손끝으로 조금 느껴주면 좀 편하죠. 네. 그렇지. 그럼 딱 그 3분의 1 지점을 가니까 그만큼 굴러가잖아. 항상 배꼽이나 명치랑 헤드 끝이 같이 가서 같이 간다. 그래서 좀 소프트하게 가야 되고. 그리고 52도로 쳤잖아요, 제가. 네네. 많이 안 굴러가죠. 생각보다. 한번 이걸로 한번 다시 쳐보세요. 요 내 배꼽 끝이랑 얘랑 같이 가고 같이 온다.
그렇죠. 그렇게 배꼽이랑 헤드 끝이랑 같이 가서 같이 간다.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쳐야지. 오. 많이 안 가잖아. 직관적으로 느낌을 주면은 자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헤드가 여기 있어. 헤드가 그렇죠. 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래로 아니야 아래로만 떨어지면 돼. 그렇지. 떨어져서 던져 막 또 잡잖아. 다시 잡지 말고. 그래서 내려오자 헤드가 여기 있어요. 아래로 공을 치게 해서 헤드가 아래로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거기에 그렇지 이제 따라가는 거야. 시선까지 그 헤드에 따라가는 거야.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야 돼. 필드에 오면은. 연습장이야 마음이 편하니까 되는 거고. 똑바로 가잖아. 이미지를 보세요. 이렇게 뭔가 좀 헤드가 탁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또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걸 잡고 있지 마세요. 그렇지. 응? 맞아 나간다. 다르죠? 잘했습니다. 아, 요런 어프로치 무섭습니다. 짧으면 벙커고. 이런 거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내가 팁을 하나 알려줘. 안 돼, 안 돼, 안 돼. 이미 빈스윙만 봐도, 빈스윙만 봐도 안 돼. 로브샷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헤드 여는 건 당연한 건데 스윙이 커야 돼요. 띄우는 게 100% 해야 돼. 근데 지금 어디냐면 작게 해서 또 이렇게 했다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른손만 살짝 잘 덮어주면 돼. 약간 여기 마디로 걸어서 딱 덮어주면. 그러면 손목이 이렇게 잘 써져요. 헤드를 빨리 올릴 수 있어. 크게. 알겠죠? 공은 좀 왼쪽에 두는 게 좋아요. 공 위치. 그렇지, 더.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많이 덮어 잡아주면 이렇게 손목 쓰기가 편해. 알겠죠?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리기 편하죠? 네. 그렇지. 그리고 스윙은 크게 가야 돼. 팔 필려고 하지 마요. 팔도 구부러뜨리면서 툭툭 내려놔야 돼. 세게 칠 필요도 없고.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스윙을 이제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세게 치지 말고 스윙을 크게. 또는 똑같이. 오케이. 우와. 오케이. 이런 샷을 무서워하면 안 돼. 연습이 안 돼서 그래. 야, 이건 쉽지 않다. 당연히 어렵죠. 스윙을 크게 하라 그랬지? 세게 치지. 그렇죠. 세게 치라고는 안 했죠. 톡 떨어뜨려야 되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로브샷을 한다. 왼쪽을 너무 많이 보죠. 이런 걸 경험으로 이제 자꾸 쌓아야 돼요. 아. 로브샷에 대한 거는 자신감이 사실 100% 차지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때리면 안 되네. 내가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 다시. 이제 그냥 핀 바로 보세요. 굳이 안 열어도 돼, 몸을. 대신 공을 이렇게 오른쪽에 두면은 공이 뜨겠어요? 그렇지, 왼쪽에 둬야지. 스탠스 굳이 안 넓혀도 되고요. 그 정도 딱 좋고. 그렇죠, 잘했어요. 오. 다시. 이 습관이 잘못됐다. 습관이 맞아. 이미 정해놓고 들어가면 안 된다. 항상 페이스 맞추고, 그 페이스에 맞춰서 몸이 반응을 해줘야 돼. 오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엄청 큽니다. 아. 아이고. 대부분 이런 실수 많이 나오니까. 더 세워야 돼. 가까이 해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뭉쳐보세요. 실수를 해도 이렇게 좀 굿미스를 해야 되는데 터덕하면은 이게 완전히 또 확실히 어프로치가 오늘 손목이 힘 많이 빼야 된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딱 이게 탁탁 끊어쳤었는데 왜 에딩의 필승이 딱 생크나기 좋은 거리입니다. 110 절대 세게 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묵직한 헤드를 내 몸은 타깃으로 돌면서 묵직한 헤드를 아래쪽으로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지. 세게 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게 연습장이랑 필드에서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110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피칭을 잡았어. 네. 뭐 지금 거리가 100이야 110이야 물론 이제 있잖아요. 딱 샷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거리를 보내겠다 이런 생각 하면 안 돼.
그냥 맞으면은 그린 주변에 가겠지 이런 마인드로 가야 돼. 물론 정확하게 노릴 땐 노려야 되지만 네. 그거 안 간다고 세게 풀스윙 해버리면 생크만 나겠냐고요. 내가 헤드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 방금 좀 느낌 왔습니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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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떨어뜨리고 몸을 닫고. 와, 백스윙도 더 많이 간다. 오. 완전 똑바로 가네. 채를 떨어뜨리고. 주문을 외우는데 이제. 아, 잘 쓴다. 아니 이제 뭐 떨어지는 느낌은 이제 뭐 다 찾은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치면 잘 치는 건데. 진짜요? 뭐 티샷 초원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못 치거든. 근데 확실히 네. 프로님이 자꾸 됐다. 얘기해주니까 신경을 쓰게 되네. 벙커 조금 달라 달라. 벙커에서 핵심은 뭐냐면 네. 백스윙 탑에서 이걸 이렇게 꺾인 커핑이라 하는데 네. 커핑을 해줘야 돼. 아 출발할 때. 그렇죠. 그러려면 오른손 이렇게 틀어 눕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덮어 잡아야 왼쪽 손목을 커핑하기가 쉬워요. 네. 그럼 페이스가 어디 보고 있어요? 저를 얼굴. 그렇지 날 네. 보고 있지. 이 느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 스탠스 넓히고 기마 자세 살짝 해주고. 아이고. 네 괜찮아요. 더 깊게 파면 될 것 같아요. 더 깊게. 네. 뒤쪽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를. 공을 깔려 그러지 마시고 공 위치는 왼쪽에 두는 거예요. 크게 들어야 돼 크게. 그렇죠 잘했어요. 오. 여기 왼쪽 손목이 이렇게 커핑 되는 거예요. 느낌 완전 다르죠? 네. 이렇게 해서 크게 와서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 바운스로 모래를 빵 때려 폭발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어주고 기마 자세 하고 손목을 많이 하고 뒤를 친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리고 헤드를 더 빨리 올려도 돼. 빨리 올린다는 게? 헤드를 더 빠르게? 빠르게 올려도 돼요. 아... 이걸 얼리 커킹이라고 하는데 네. 더 빠르게 커핑을 만들어도 돼요. 헤드가 바로 올라오게. 거기에 어깨 살짝 따라가지고 땅 떨어져. 발 살짝 묻어봐봐요. 묻은 만큼 짧게 잡아주고. 나이스. 벙커는 뭐 완전 잘하네. 아, 벙커 너무 느낌 좋은데? 괜찮죠? 가상의 통과 문을 하나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 저기까지 볼 필요가 없어. 여기서 여기만 통과시키면 네. 그렇죠. 내가 본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보면 알아서 그 본대로 간단 말이야. 안 봐도 돼. 하고 있잖아. 왜 본인을 믿어야지. 욕을 믿으면 어떡해. 연습한 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이렇게 들어. 그리고 봐봐요. 어차피 본대로 가자. 그렇게 해서 땡그랑 오 그러면 좋은 거고.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 받고 가는 거지. 앞에 해저드가 있고 벙커가 있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만 생각하면 돼. 내가 서 있는 곳. 헤드, 공, 타겟. 이 세 가지만 보면 돼 여기서. 네. 알겠죠? 굳이 저기까지 막 보면서 멘탈을 흐트러뜨릴 필요가 없어. 굿샷. 이렇게 잘 쳤는데 빠진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저기는 이제 다 이제 봐놨고 헤드, 공, 타겟 요 세 가지만 예. 불필요한 힘 줄 필요도 없고. 자, 괜찮습니다. 자, 다시 라스트. 나이스! 잘 쳤다. 딱 있죠? 그 멘탈이 약하다 네. 이런 표현은 이런 거거든. 내가 만드는 거거든 상황을. 그럼 그 상황을 내가 뇌에서 지워버리면 되거든. 멘탈 훈련을 좀 많이 배우고 가는. 야 이런 벙커도 조금 어렵다 그죠? 잘 많이 띄워야 되네. 에이, 아이고. 이렇게 스윙이 작으면 안 돼. 공을 좀 왼쪽에 둬도 돼요. 네. 왼쪽에 둬도 나는 여기를 칠 거니까 공을 가운데 둔 거나 마찬가지로 최대한 마디로 걸어서 최대한 덮어주고 이 상태에서 더 낮아져야 돼요. 스윙이 더 커지려면 그 상태에서
그리고 떨어질 때 막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기마자세야 돼. 좀 스탠스 넓히고 더 넓히고 더 낮아져야 돼. 그렇지. 왼쪽이 커핑이 돼서 쭉 어깨랑 쭉 더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 그렇죠. 쭉 올라왔다 들어와도 돼. 자세는 낮은 거 유지하고. 나이스. 알겠죠? 나이스. 잘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오케이. 이미지를 보세요. 이렇게 뭔가 좀 헤드가 탁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또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걸 잡고 있지 마세요. 그렇지. 맞아 나간다. 다르죠? 잘했습니다. 지금 경사에 몸을 억지로 지금 맞추셨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불편해. 우리가 그냥 서 있으면 어느 정도는 저절로 이쪽으로 쏠리니까 이렇게 있어도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불편해. 다시 와보세요. 그냥 편하게 한번 서보세요. 그냥 차렷해보세요. 거기 서보세요. 아,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죠. 네. 근데 거기서 경사 이렇게 몸을 맞췄단 말이야. 아까. 그러면 이제 어색해지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어깨 라인을 안 맞춰도 돼. 맞춰지니까 어느 정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서서 그리고 다시 한번 때려보세요. 똑같이. 이러면 더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리가 안 나는 이유는 본인이 불편하게 해놔서 그래. 이러면 거리가 더 나네요. 거리가 이제 제 거리 가는 거. 라스트. 편하게. 그렇지. 나중에 영상을 봐봐요. 네. 이렇게 해도 지금 경사에 다 몸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확실히 높이니까 거리가 덜 가버리고 불편하잖아. 네, 서니까 일단. 제 거리를 가긴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 왼쪽에 두세요. 오른쪽에 두지 말고. 그렇지. 경사 잡아보세요. 경사면 따라서 올라왔다가 네. 경사면을 따라서 쭉 빠져 미끄러지듯이 내려가야 돼. 쉬고 나서도 이거 무릎이 유지돼 있어야 돼. 각이. 알겠죠? 페이스 조금만 열어주고 오케이 쳐보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경사면 따라서 그대로 내려간다. 오케이 오. 잘했어요. 지금처럼 무릎근 유지 잘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다시 서봐요. 여기에 맞춰서 서봐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애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도 자꾸 오른쪽에 두고 싶잖아요. 이러니까 안 뜨지. 그러니까 공을 왼쪽에 두자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올바른 셋업이에요. 기존보다는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네. 기존이 그렇게 하니까 거리가 많이 갔던 거야. 불필요하게. 지금은 탑핑이었지만 이런 느낌으로 떨어뜨린다. 알겠죠? 네, 방향 설정. 근데 내가 볼 때 거리 안 줄 것 같아. 이렇게 쳐도. 아, 프로님 말대로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려 하니까 스윙을 높게 들어야 되네. 좀 들어줘야 돼. 필드 오면 되게 스윙 작게 했었거든. 손목으로 자꾸 쳐. 아까 첫홀 보니까 완전 작아가지고 네. 탁 끊어치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되네. 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쳤냐면 지금까지는 셋업을 이렇게 두고 있었어. 맞아요. 이렇게 두고 작게 돼서 이런 느낌으로 쳤단 말이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공도 안 뜨고 막 그랬던 거예요. 거리만 많이 나가고. 나이스. 잘했어. 오. 탄도도 좋고. 오. 내리막 퍼터 잘하려면 네. 공이 일단 천천히 굴러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공에 전달되는 힘이 100%가 되면 안 돼. 공에 전달되는 힘이 한 30%로 줄어야 돼. 가운데로 그대로 맞으면 공이 강하게 간단 말이야. 퍼터도. 여기 부분으로 치는 거야. 약간 탑을 치는 거지. 그렇지, 탑을 치는 거지. 공의 허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은 공이 많이 안 굴러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서 탑을 쳐주면, 한번 보고. 알겠죠? 내리막 퍼터에 대한 거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페이스 면에 100% 맞추지 마. 와! 허리띠 위에가 편하게 일하려면 지금 어때요? 근데 스탠스가 좁아지고 이러면
쏠려 있다고 한쪽으로 발보다 공이 밑으로 있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만 두고 우와 괜찮아 세게 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불필요한 힘을 줄 필요가 없어 스피드를 내려고 하지 마 오케이 괜찮아요 다시 무릎각 좀 더 유지하고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더 낮아지고 여기가 더 무거워지게 올라왔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안 쳐봐서 자꾸 아직 불안해서 와. 손으로 딱 채는 느낌이 아직 강해 떨어뜨린다 안 그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힘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이제 되죠? 오 갑시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벙커 바로 앞에 지금 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공을 높이 띄우자는 건 아니에요 탄도를 좀 확보하려면 이 그립 끝이 이 핀을 보는 느낌으로 해주면 좀 피니쉬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냥 치면은 낮게 가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되게 탄도가 높아지거든 네. 내가 높게 띄우려고 몸을 막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 결과적인 거지만 이렇게 이런 느낌 알겠죠? 그럼 뭔가 어때요? 가슴이 활짝 열리죠? 네. 그렇죠 이렇게 쳐야지 오. 그러면 탄도 확보가 되고 떨어지고 이제 많이 안 굴러가는 거야 잘했어요 우와 아프다. 오잘공 아닙니까 이거? 요거를 기억해요 이렇게 네.